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저는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요. 인간이 심판자인가 죄인인가 이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괴물이 갑자기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힘이 세니까 헤라클레스가 이게 두들겨 패서 제압을 했어요. 좀 가다 보니까 그 괴물이 세네 배가 더 커져갖고 나타난 거예요. 역시 더 힘을 발휘해서 쓰러뜨렸습니다. 좀 이따 또 나타나는데 더 커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테네에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괴물이 있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 합니다. 그 괴물이 바로 다툼이라는 괴물이라고. 그 괴물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체로 힘이 빠져서 없어질 텐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악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우리 주위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본때를 보이겠다고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불의를 볼 수 없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범했을 때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공의를 이루겠다고 2년 동안 계획을 짜가지고 기어이 심판합니다. 암논 왕자를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다가 가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공의도 정의도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공의를 세우겠다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겠다고 나서다가 결국은 반역자가 되고 왕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 출발은 자기의 의로움이었고 억울한 여동생의 그 서러운 인생에 대한 보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한번 바르게 세우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결정하실 공간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힘으로 반드시 바르게 잡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앞에서 반역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나라는 인간이 죄인인데 심판자가 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살았던 구원받았던 압살롬이 다시 왕자의 자리를 회복했는데 어떻게 은혜받은 이후의 삶이 악으로 치닫게 됐을까?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었을까?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떻고 우리 개인은 어떤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역하는 일을 키워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압살롬은요 온통 은혜로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제 돌아와서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 자기가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노력, 드고아 여인의 지혜, 그리고 다윗 왕의 간절한 자식 사랑 때문에 마땅히 살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생명이 보존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해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100% 은혜로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눈꽃만큼도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와 자백이 없이 값없이 용서를 받으면요, 인간은 은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모르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안 죽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죄가 죄로 인정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지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죄악의 재료가 됩니다.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하는 말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4장 32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었으면 왕이 날 죽였겠지. 내가 죄가 없다면 왜 내가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느냐? 전혀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암논 왕자를 죽인 것은 자기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의를 시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간음이 큰 죄입니까? 살인이 큰 죄입니까? 살인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항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니의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압놈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정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놀랍죠? 지금 은혜로 왕자의 자리에 복귀가 되었는데 이건 절대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윗왕의 절대적인 은혜로 자리가 복귀가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의 베푸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정의를 세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과거에 지은 살인 행위를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를 믿습니다 하고 굉장히 의인인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은혜가 없는 자기 의만 나오게 되고, 이게 예수님께 저주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고 저주받은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은 자격이 있고 남보다 좀 더 의롭고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교인이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처음에 은혜로 구원 받고 용서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만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인정이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자격으로 바뀌게 돼서 교만의 재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은혜가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저 용서받은 것을 자기 의로 착각하면은 거기에 저주가 오게 되고 그 시대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사신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외함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자랑거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열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 먹듯이 타이르는 믿으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라.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장하게 모셔드리라.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뭐 은혜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구원받아 멸망을 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인정이 없으면 남한테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자기는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은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소실되고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흉악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는 영원히 은혜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영원히 은혜여야 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만 남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것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자.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굉장히 자기 스스로 안타까운 한 가지 측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의 우유부단함,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지 않는, 그게 사랑이라는 미명의 공의를 포기하고 있는 초라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결정적인 것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들렸는데 아무 조치도 안 취합니다. 이런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왕이 단호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범했는데, 치욕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징계를 안 했을까요? 다윗 왕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식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 이후에요, 재판정에 나가서 다윗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현저히 줄였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보니까 다윗이 암논을 심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가 심판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연구해갖고 암논 왕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다윗 왕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의가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기 시작을 해요.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모은 다음에 15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용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서 이 죄를 심판하는 그 일을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4절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를 세워나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은 왕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동감이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죠.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내가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더디셔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듣는지 안 들으시는지 심판을 바로 행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잘 안 행하세요. 그럼 우리는 압살롬같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갚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비방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뒤집어 놓고 그 인생 내가 끝장을 내겠다고 열심히 나서면서 그거는 공의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교만함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더디하실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다윗이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딘 것은 심판에 대해서 바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인자가 많으셔서 그래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은 원래 노하기를 꾹꾹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원래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하나님이 화나면 다 죽으니까.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뿌리까지 다 심판하시는 거죠. 아비의 죄를 자식이 3,4대까지 그 죄를 궁책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죄를 관심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더디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에 대한 표현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더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왜 이렇게 무력하신가? 관심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오래 참으신 것은 구원받게 하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압살롬처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거 죄에 대해서 왜 암논이는 바로 안 죽이십니까? 하나님 처단하셔야죠. 바로 역사하셔야죠. 내가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죠? 여러분도 그런 일 당하면, 그죠? 별로 없어요? 죄가 많으니까 안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만약에 그 정죄의 시스템, 심판의 시스템이 진행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나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을까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명료하게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심판하는 원칙이다. 이게 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주기로 바라는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저 인간 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빨리 심판해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심판하시고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의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 이야기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압살롬이요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이 가진 게 뭐예요?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압살롬 왕자를 바로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백성들이 억울하면 호소하고 그러는데 왜 죄인을 받아 처단하지 않고 가둬만 놓고 빨리 처리를 안 하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압살롬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왕자의 자리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떵떵거리고 지금 지는 이유가 다윗의 그 우유부단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오래 참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자기의 원망거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을, 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푼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요. 압살롬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압살롬 왕자를 살려줍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 대해서 바로바로 처단 안 하고 지금 그냥 심판을 미루고 있습니까? 회개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그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로 심판하면 공의롭지가 못하잖아요.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 죽여야 되는데 살려준 것처럼 백성들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살려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로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산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압살롬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인간이 내 주위에 있었고 내 삶이 힘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밥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압살롬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바보가 있나? 이런 교만한 인간이 있나?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하고 원통에서 못 살겠잖아요. 이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수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야 돼. 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압살롬이니까. 이미 살인한 자이고 죄가 너무 많으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 받을 짓을 하지 말라 이게 안 돼. 이미 다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다 씻음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그 시스템, 정죄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시스템을 거부하고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시스템이 들어가면 비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니까.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너의 헤아리는 그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억울한 거 풀고 너한테 갚겠다 복수하고 말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끝까지 복수하고 마셔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얼굴이 굳어질 게 아니라 환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도 같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간 원수 갚고 나한테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자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야 압살롬에게 하는 말같이 느껴져요. 압살롬 같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압살롬 생각하세요. 지는 살인한 자이면서 자기가 정의를 세우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야 니나 회개해라 그러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형 왕세자를 살인해놓고 또 반역을 지금 공모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정의를 세우리라고 그러고 네 눈 속에는 들보나 빼라 해. 형제 눈 속에는 티 빼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외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한 존재로 재판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로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재판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압살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미리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나랑 너무너무 노선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압살롬같이 미련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살인한 자가 왕자 신분을 회복했다고 당당하게 재판장의 자리까지 수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왕자로서 신분이 회복이 됐을 뿐이지 다른 사람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압살롬에게는 없어요. 다윗 왕마저도 머뭇거리는데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압살롬이 내가 공의를 세우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세,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와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째 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보세요. 돌아온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고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훌륭해져서 왔거든요.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자기 마음에 못을 박은 죄인이지만 정말 훌륭해져 갖고 왔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왜 이렇게 잔치를 하느냐. 누가 보면 15장 18절 19절에 그 아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버지는 벌써 보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입에서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 분명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줬죠. 그 마음은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분명히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왕자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 내가 백성들 앞에 면목이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왕자 노릇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요? 노예로 생각해 주세요. 그냥 목숨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요,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왕자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나가서 재판을 하겠다, 공의를 실현하겠다, 완전히 착각이죠. 재판할 자격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갖고 노예들한테 너 일로 와봐, 이놈을 시키더라고. 그러고 아버지 나머지 재산 좀 더 주셔야죠. 형님 왜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잘났어요 형은? 이러고 싸워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둘째 아들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요. 그죠?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지금? 아주 후편이 볼만하죠? 아주 온 심판자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날 왜 잔치 베풀어준 거 몰라, 내가 누군 줄 아는 니네들, 이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 조금만 잘못하는 이스님 있으면 곤장 때리고 막. 지금 우리들이 하는 짓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재판장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경종을 울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한번 그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를 벗어서.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돈 맡겼어요. 왜 당당하게 달라고 맨날 막 성질내고 뭐 옷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죄인들이잖아요. 동생한테 가서 형 누나한테 가서 그러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러면요 천국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안 되니까 얼싸 안고 눈물로 전신변을 하려나? 아마 회복이 바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은혜는 영원히 은혜로 남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심판자가 될 생각을 마세요. 오늘부터요.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게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누구도 심판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 자랑하기도 바빠요. 감사하기도 바빠요. 은혜가 영원히 은혜로 남는, 은혜가 자신의 교만의 재료로 둔감하게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반역을 자행하는 악이 있어요. 반역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역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 결국은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압살롬이 지금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드는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건 내 일이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보면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피해자에게 있어요? 내가 피해 당하면 내가 원수 갚아야 돼요? 피해는 내가 당하고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버지가 원수 갚아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은 그건 내 할 일인데 나 실업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게 철저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철저할까요?
하나님 못 믿겠죠.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근데 갚으실 때 철저히 갚으세요. 또 다시 주께서 뭐라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을 심판하는 건 누구예요? 다른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이 재판장인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2절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딱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너 누군데 판단하니?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예요? 예. 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재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피해자는 피해자고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에 재판장이 돼가지고요. 다른 것을 다 의로워요. 한 가지 피해가 되면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막 몰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피해자일 뿐이에요. 재판장은 한 분이세요. 입법자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재판할 권세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는 게 됩니다. 그럼 왕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왕이 할 일을 밑에 있는 장관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그게 반역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남을 어떤 의미든지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자주 반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응어리진 게 많아요.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하는 표정을 다들 짓고 있고, 내가 갚아야 되는데, 막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괜히 오늘 왔다는 표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요, 그 재판권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자, 유일한 재판관인 그분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대적인 심판권을 부여받은 예수님이 재판자로,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이 심판하지 않고 대신 심판을 당하러 오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재판장이 났고 돌로 쳐 죽이려고 오는데 예수님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니네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 당하는 거예요. 대신 처참하게 채찍에 살점이다 떨어져 나가고 못 박혀서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마저도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또 분명히 선언하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 우리는 막 판단해요. 내가 육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하면 다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분, 의로우신 그분이, 재판권을 주신 그분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했는데 갑자기 사오정도 아니면서 우리가 돌로 들어 치려고 그러고 심판하려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마저 심판자의 자리를 거부하셨는데 내가 거기 나서겠다고. 이제 압살롬 웃기는 일이죠.
죽을 죄인 살려놓으니까 살인자인 주제에 자기가 공의를 세우려면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악한 모습, 그리고 결론 반란을 일으킨 것과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 좀 당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해서 나서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려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그냥 모든 심판권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배신의 아픔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복수하기 위해서 배신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 탕진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은혜로 감격으로 또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철저히 갚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사건을 섭리처럼 꼭꼭 믿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일산에 한 모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87세 되신 아마 87세예요. 백전 노장의 우리 전쟁 영웅인 우리 최영섭 지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참 예수 믿으니까 편해요. 뭐 이렇게 편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는 게 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입니다. 그때는 이게 말도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의 포석이 있더라고요. 다 나중에 우리 민족이 좋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을 이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게 되니까 사는 게 편해요. 목사님, 또 예수 믿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건 사는 것보다 더 편해요. 죽으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품에 안기고 생각하면요, 죽는 것도 편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 정말 행복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민족이 지금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은혜 시스템 속에서 이 민족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정의를 세워야죠. 누군가 공의를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너무나 많은 마귀의 자녀들이 지독하게 정죄하는 일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참수하는 일이에요. 정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요 참수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은혜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죄인을 심판하는 정죄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요 서로 다 죽여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곳들이 지금 뭔가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교회마다요 은혜가 아니라 정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은혜 시스템은 다 폐기 처분하고 처음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정죄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교회 갈등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맛을 느끼게 하고 향기를 발할 그 모델이 될 교회가 세상 재판장같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법정처럼 돼버리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감격들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낯선 세계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세상이 와, 이런 용서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그럴 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을 기도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재판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는지, 압살롬처럼 말도 안 되는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살인한 자이면서 공의를 세우겠노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친히 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공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불의를 뿌리 뽑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정교하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마음에 오랫동안 자꾸 심판자의 시각이 가득했던 이 무서운 악과 교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죄의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 놀라운데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재판자,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본받아 이 시대에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나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